저출산과 초고령화, 의료복지 등 제주도가 직면한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네, 어쩌면 경제와 민생보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더 중요한 과제인데, 긴 호흡을 가지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네, 오영훈 도정표 복지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정착까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년기획 오늘은 보건복지 분야를 짚어봤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주도는 복지 예산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자신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오영훈 지사의 대표 복지 공약인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통합돌봄 분야입니다. 우선 시행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올해부터 확대하되 지급 대상은 선별적으로 이뤄집니다. 대상을 8살에서 12살 이하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만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전보다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대상자 선정 오류와 이에 따른 예산 불용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현수막이라든가 읍면동에 홍보 리플렛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족분, 도민들께서는 관할 읍면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 정책인 제주 같이 통합 돌봄도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자격 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 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도민에게도 가사와 식사 지원, 방문 목욕이 지원되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상황에서 필요한 도민들에게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올해 한해 동안 저희가 도민 받았던 분 욕구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도 조사하고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침을 개정을 통해서 더 꼼꼼히 살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복지행정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돌봄까지 시행되며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결국 서비스 질과도 연결되는 만큼 전담 조직과 추가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돌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동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이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의뢰를 받고 읍면 지역에 돌봄 인력을 파견할 때 약간의 원거리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채용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민관협력의원 개원은 결국 해를 넘겼고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상급종합병원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올해 용역을 통해 권역분리를 재검토할 계획인 만큼 제주도에 보다 적극적인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영훈표 복지정책이 시작될 올한 해, 제주 실정에 맞는 촘촘한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제주도정에 주어진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